1세대 인디밴드 레이즈본의 보컬 준다희 씨입니다. 그래. 아, 레이즈본. 우리 잘한다, 근데. 아, 레이즈본이었어. 아, 저 아까 또 레이즈본 얘기했잖아요. 레이즈본 아까 이름 잠깐 언급됐었는데.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드리실까요? 안녕하세요. 밴드 레이즈본의 보컬 준다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레이즈본. 네. 아. 김구라 씨가 레이지본 보컬이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레이지본이랑 동시대에 활약했던 T그룹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저한테 말했었는데 레이지본을 언급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딱 한 번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레이지본. 아. 네. 가면 쓰고 노래 불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가면 쓴 것도 정말 새롭지만요. 예. 항상 20년 동안 저는 멤버들하고만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예. 근데 처음으로 혼자 나오게 됐는데 예. 함께하던 멤버들이 없으니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준비할 때. 예. 근데 무대 올라오니까 재밌었어요. 그랬었어요. 사실은 오늘 가면 쓰고 노래할 때는 귀여운 해악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레이즈본의 무대를 보신 분들은 준다희 씨가 조금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오늘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하도 다치고 막 어디 아프고 그러니까 네네. 다들 싸우다가 다친 줄 알고 또 예, 외모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다들 좀 무서운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한번 무대에서 즐겨보고 싶었어요. 같이 그러게요. 얼굴을 가리고. 네, 저는 앞으로 저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예, 저희는 한번 해체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어느샌가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전업 뮤지션이 될 수 있으면 더 재밌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겠다. 예, 그 생각을 하지만 못돼도 상관없어요. 음악을 한 게 좋아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